네, 안녕하십니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것은 오산 에쿠리움 생태학습 체험관에 왔습니다. 여기가 한 2011년도인가 아마 이게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산에 대한 그런 역사와 뭐 그 물 생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됐다고 하거든요. 오늘 들어가서도 영상 또 제대로 한번 또 촬영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붕어도 있네요? 붕어, 잉어, 갈견이, 납자루, 벼돌치, 파람이. 어렸을 때 집에 막 이거 다 키웠거든요. 아, 이거 뭐 제가 한 거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한 건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이게 물고기가 예민해서 죽기도 잘 돕고 서로 막 잡아먹고 이게 저기 막 그 냄새라고 해야 되죠? 냄새도 좀 심하고 좀 쉽지가 않아요. 1층에는 뭐예요? 물송을 거느리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생태 수족관? 여기 뭐 있겠네요? 수유실? 유아가 여기 보통 이제 엄마가 애기들 많이 데리고 오니까는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공기에 대한 뭐 자료? 2층 가시죠. 이게 뭐죠? 마스코트 아니에요? 마스코트? 수달 같은데? 이 오산쪽 가다 보면 이런 거 있던데. 아, 오산이 원래 까마귀 오잖아요. 제 아침 지금 저희가 좀 일찍 왔어요. 거의 10시? 10시에 오픈인데 지금 거의 봤다. 지금 올라온 데는 2층. 아, 저 앞에 저기 보이네요. 카메라 양방향으로 찍고 있네요. 양방향 AIL 양방향으로 찍고 있네요. 이쪽은 VR 실감형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오산천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뭐 카메라도 있고. 2층은 땅 위에서다. AR 네, 오산천의 에코리움 마스코트네요. 수다리? 그럼 이름 뒤에 왜 이자가 붙어야 되죠? 아, 여기 또 별도 또 파트가 있네요. 생태공원 녹지과가 여기 따로 있네요. 또
3층으로 올라가네요. 3층으로 올라가는데, 어이구, 벽화도 잘 해놨어요. 사는 동물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딱정벌레. 이게 뭐죠? 딱정벌레가 아니라? 어렸을 때 친구놈 이거 갖고 와서 씨발 하다가 손가락만 물렸는데 아, 뒤지는 줄 알았네요. 숲속 3층은 숲속에 살다? 3층은 숲속에 살다? 뭐 곤충 이런 게 있네요? 사슴벌레 뭐 장수풍뎅이? 아 이게 진짜 잡아내기 하네요. 어 이거 저기 뭐죠? 우리 백수 아저씨 집에서 있던 그거 아닌가요? 젤리? 젤리 곤충 젤리 먹었죠? 곤충 젤리 아니 이게 백수 아저씨 집에 갔는데 젤리가 없는데 아, 한번 먹어봤었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 이 아저씨 존나 나쁜 게 곤충 젤리인데 얘기를 안 했어. 아 일단 청소를 해주시네요. 어 정갈스 정글이네요. 어, 물방개네요. 어, 도롱뇽 있어요, 도롱뇽. 어, 도롱뇽은 헤엄치는가 봐요. 작이네요. 이거는 접시? 이거 조금 길게 찍어줘.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베일드 카멜레온. 아, 요즘 카멜레온이야, 그쵸? 어, 지금 눈 돌렸어요. 눈 또 돌렸죠? 그 다음에 어 이거 보셨어요? 타란듈라? 이게 영화에 막 그 독거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처음 보네요 실제적으로. 타란듈라 세계에서 몸집이 큰 거미를 속한다. 전 세계에 1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이게 독액이 있대요. 근데 독액이 인간에겐 치명적이지 않아? 애완용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네, 볼파이톤. 어, 뱀이네요. 야, 뱀이야 이거. 중앙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에 서식한대요. 위험을 받으면은 볼처럼 몸을 말아 취약한 곳을 보호한다. 몸이 이제 든든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뭐 이거는 다 뱀에 대한 얘기죠. 뱀이 되는 거. 볼파이톤? 어. 좀 더 좀 뭐야 느낀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이래서 좀 공격 대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네, 3층이 막혀져 있어갖고 4층으로 가는 데가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4층으로 이제 올라가요. 하늘을 떠나다 이제 전망대죠. 전망대 보고 이제 마무리 단계 같은데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입니다. 네, 이제 4층에 올라왔는데 4층 보면은 아 이게 확 튀었네요.
키웠고. 이제 이 만원경이죠, 만원경. 이거 저기 통일전망대나 이제 그쪽 가면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이거. 보이나요, 이게? 아,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옛날에 이거 뭐 북한 이런데 뭐 하나 이거 이렇게 보는 건데. 아, 좀 뭐 보이시나요? 네, 아, 포즈가 아주 죽여주죠. 얘 지금 전망대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 맑음터 공원이죠. 저번에 이제 촬영했던 데인데, 아, 역시 뭐 오산, 동탄 많이 왔네. 저 앞에 보면은 또 저기 있네요. 동물 농장 테마파크. 저기도 이제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아침에는 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네, 저 1층에서부터 이제 4층까지 이제 다 보고 왔는데요. 저기 이렇게 보면은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아, 이게 오산시에서 하는 이제 무료고요. 아, 잘 돼 있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약간 좀 뭔가 했는데, 나름 이제 표시하려는 뭐 내용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동물도 좀 있고. 아,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오늘 오산에 온 에코리움 생태 학습 체험관 영상 잘 찍었고요. 구독해 주신 분 감사하고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